안녕하세요. 최근 나온 무료 에셋 중 추천드릴 만한 에셋을 골라보았습니다. 모두 유니티 6에서 테스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구분지어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에셋의 목록과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킥 이펙 볼륨 1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30개의 다양한 마법 효과를 표현한 에셋입니다. 무료임에도 이렇게 많은 파티클이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커스텀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VFX 그래프 키코캔입니다. 이 에셋은 하나의 효과로 5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형태로 잔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효과가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VFX 그래프 블러드 시드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무기를 휘두를 때 잔상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VFX 매지컬 프레임 에셋입니다. 4가지의 불꽃 형태입니다. 마법이나 불과 관련된 연출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슬래시 이펙트 프리 에셋입니다. 이 에셋도 무기를 휘두를 때 잔상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다만 폭발 같은 연출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마법을 표현하는데 적합해 보입니다. 캔들 VFX URP 에셋입니다. 다양한 향초와 불꽃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작은 연기까지 표현하였기 때문에 향초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해 보이는 에셋입니다. 프리파이어 VFX URP 에셋입니다. 불을 표현한 에셋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그만 불부터 커다란 불까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터 스타일라이즈 쉐이더입니다. 물을 표현한 쉐이더로 로우 폴리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을 표현한 에셋이 없으신 분들 중 이 에셋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이나 수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물을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리라바 쉐이더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흐르는 용암을 표현한 쉐이더입니다. 표현 또한 좋기 때문에 용암을 표현해야 한다면 이 에셋도 괜찮아 보입니다. 프리로더 에셋입니다. 로딩 화면을 추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에셋입니다. 몇 가지의 로딩 화면의 설정이 있으며 TV라든지 이미지를 슬라이드하여 표현한다든지 간단하게 로딩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에셋입니다. 심플 폴더의 프리팹을 씬에 배치하면 되고 세팅에서 이미지라든지 문구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멀 맵 제너레이터 에셋입니다. 노멀 맵이 없어 생성하려 한다면 이미지 툴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에셋을 통해 유니티 내에서 바로 생성 가능한 에셋입니다. 윈도우 노멀 맵 제너레이터를 선택하여 창을 열어줍니다. 셀렉티드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프로세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노멀 맵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씬 프로파일러 에셋입니다. 현재 씬에 배치된 에셋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셋입니다. 윈도우, 애널리시스, 씬 프로파일러를 선택하여 창을 열어줍니다. 해당 창에는 현재 씬에 적용된 것들을 나열하게 되며 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에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셋의 위치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에셋이니 활용을 잘 하신다면 관리 또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지 스크린샷 툴 에셋입니다.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스샷 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플레이 버튼 옆에 카메라 모양이 있으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스샷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스샷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실 것입니다. 셀 프리팹 페인터 에셋입니다. 오브젝트를 바닥에 쉽게 배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셋입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 홀더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오른쪽 붓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팔레트에 프리팹을 등록하고 체크하면 해당 프리팹을 배치하게 됩니다. 아래 슬라이드를 조절하여 배치할 확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배치가 됩니다. 옵티마이저 로프 에셋입니다. 로프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라면 유용한 에셋입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프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두 개 생성합니다. 이 빈 오브젝트는 줄의 양 끝부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프 컴포넌트에서 스타트와 엔드에 각각 추가합니다. Add Mesh 버튼을 클릭하면 로프가 생성되며 머티리얼을 생성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각 설정을 조절하여 크기와 길이, 바람의 영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로프의 형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던전 테일 에셋입니다. 기괴한 캐릭터들과 던전이나 공포스러운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테마의 연출이 필요하시다면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채워줄 스프라이트와 대화 모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템플 브릿지 에셋입니다. 지형과 숲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으며 그 사이를 연결시켜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표현이 좋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이용하신다면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펀 하이퍼 캐주얼 UI 팩입니다. 캐주얼한 UI를 구성할 수 있는 UI 이미지입니다. 프로토타입이나 간단하게 표현할 UI라면 적합해 보입니다. 스타일라이즈 판타지 파간 빌리지 데모 에셋입니다. 작은 집과 울타리, 나무와 잔디, 그리고 소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인테리어는 없기 때문에 내부는 따로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숲속의 작은 오두막을 표현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로우폴리 웨폰 팩 4가지입니다. FPS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총기류와 탄피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네 종류의 에셋에는 권총부터 기관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총기류에는 부품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총기류가 필요하시다면 이 에셋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릿 프롭 에셋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법한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처도 잘 되어 있으며 LOD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표현하는데 해당 소품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브 팩 에셋입니다. 낡은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처도 잘 되어 있으며 가구의 서랍들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집이나 학교 등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든 보드 에셋입니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분들 중 안내판을 배치하는 데 좋아 보입니다. 메모지들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배치하여 퀘스트나 안내 역할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폴리 파크팩 에셋입니다.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보이는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을 구성하는 데 해당 소품들을 추가로 배치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블록기 클리프 포메이션 에셋입니다. 11개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처의 품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사실적인 바위를 배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LOD 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절벽이나 계곡 등에 배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피메일 러너 애님셋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여성의 걸음걸이와 조깅하는 모션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이동 관련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NPC 캐릭터에 적용하시거나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티메이트 스탬프 잇 에셋입니다. 터레인에서 스탬프를 이용하여 쉽게 지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은 2K로 이루어져 있지만 웬만한 지형을 생성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스탬프가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양한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 칼라 에셋입니다. 에셋 폴더에 색상을 추가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커스텀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몇 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폴더 색상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으며 색상으로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에센셜 풋스텝 에셋입니다. 다양한 발소리를 표현한 사운드입니다. 발소리와 관련된 에셋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상황에 맞게 발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프리 사운드 컬렉션 에셋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효과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300개가 넘는 효과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운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 포레스트 에셋입니다.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숲이나 호숫가 지역이라면 이 에셋에 있는 소리를 환경음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M은 10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전투 시 재생되면 좋은 음악과
마을과 자연에 있을 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하나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유용하고 좋은 에셋들로 골라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선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